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오늘 51번째 시간으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새 계명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요한 신학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신구약 걸쳐서 최고의 핵심입니다. 자, 이 세계명을 이 세계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이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다 끌려져 나옵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계명의 복음의 비밀의 이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목회는 잘못해도 성경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는 다들 한 소리 다 합니다. 요즘은 전도사님들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 목사님 치고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식에 관해서는 최고임을 자부합니다만 진짜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클리어한 지식이 왜 이렇게 깜깜하게도 증거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그냥 가슴을 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한 4시간에 걸쳐서 한 4시간 정도,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면 뭐 핵심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또 나중에 또 이것을 주제로 이 세계명이라는 주제로 따로 한번 챕터를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 될 정도로 이거 얼마나 이 세계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증거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테고 또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계명의 증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거를 말씀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옛계명 다시 한번 십계명에서 세계명으로 흘러오기까지의 과정을 묶어봄으로써 이 세계명과 옛계명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자, 이제 세계명의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딱 쳐다보면 제일 먼저 율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보이고 십계명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이 만나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딱 이게 만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처럼 봐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구약처럼 봐야 된다는 이 신구약의 절묘한 만남 속에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념을 아무 대책 없이 피력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나면 신구약은 다 같은 성경 한 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의 증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에 봐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먼저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이 장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자 성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세족식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세족식도 세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요 모델 케이스예요. 세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준 시청각 교육이 바로 이 세족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세계명을 주십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이 세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 세계명의 말씀이 세계명의 말은 세계명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세계명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고 단지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율법사들이 묻습니다. 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이 세 군데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십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 이웃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사랑의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직접 묻습니다. 자, 네가 갖고 있는 계명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율법사의 입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형제를 내 몸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구약의 십계명을 너는 어떻게 요약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거죠. 자, 거기에서 율법사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는 것과 똑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과 이웃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맞다.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구약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로는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어야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명에다가 새 계명이란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한테 증거지고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새 계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이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이라는 제목에서 따로 다룰 거고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전한 이 세계명이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 1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에라도 지금 요번에 51강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요한 1서를 폐쇄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말해서 설교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이 메시지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정목사 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메시지임을 제가 얘기하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교단 목사님들 앞에서도 설교를 해봤고 이 방송국에서도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반발이 안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한 얘기라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세계명은 세계명이 아니다. 세계명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세계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일 먼저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 봐보면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를 하나님 사귄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라고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 7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자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자 새 계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전부터 있어온 옛 계명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둠과 빛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6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자 하나님 사귀 따라 하고 어둠 가운데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9절 볼까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행진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자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행진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의 행진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행진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사도행이 얼마나 극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눈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행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눈이 먼 봉사라는 거예요.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형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실천치 않으면 눈 봉사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눈 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자와 설교자와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복음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예, 실천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행지사님의 의미를 까지 못하면 눈 봉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다들 요즘 전도사님들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당신 봉사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거 억섭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장 10절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두 존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래 나옵니다.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데요. 행제를 상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위에서 하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둘로 나눴잖아요. 행제를 상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행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덕목 정도로 하나님을 행제 사랑이 그냥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덕목 정도로 생각해왔지 여러분들 행제 사랑 있고 없고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리의 기준으로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11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의 소식은 사도 요한이 새로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했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우리 아까 율법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옛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도 구약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율법자들 성경에 소위 말해서 모세 율법과 성경에 의해서 달달이 나오는 박사들이 이 의미를 알지 아니 이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 구약의 의미를 정리해 주고도 진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수준이 예수님 우리 입으로 늘상 이 본문을 설교하고 우리 입으로 늘상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 입으로 늘상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도 진정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을 때 자신의 제자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우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내 아우는 죽이든 말든 살았든 죽이든 관심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행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행제 사랑의 실패자가 바로 이 가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 와서 저 서울에 모모 교회 이전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서로 청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예요. 동생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겠다.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예배는 안 받습니다. 100번 들어도 받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사도 요한이 가장 거근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아니, 형제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가는 거래요. 자, 15절 볼까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리라. 자,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행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상식과 충돌하는 소리가 팍팍팍 들려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달리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행제를 사랑지 아니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요한이 자 행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지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행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 하는 바라. 행제를 사랑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가지 않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이 얘기했다니까. 요한이 왜 자꾸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데도 왜 복음을 왜곡해서 하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라고 나게 찍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복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영혼을 각오하고 제발 성경을 보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제발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영생 얻지 행제 사랑한다고 영생 얻는다는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 당장 그만 치우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이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생 아까 요한이 말했잖아. 눈봉사야. 눈봉사. 복음에 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눈봉사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세계명의 실천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 아까 요한복음 10장 읽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주신 이 새 계명.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형제 사랑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그러면 뭘로 이 사실을 안다고요? 성령으로 안대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 예수와 거하고 있는가 안 거하고 있는가는 아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기준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믿는 게 뭔가? 어? 그것도 행위를 얘기하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나니 믿음으로 얻느니라. 또 이렇게 또 앵무새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인가라는 의문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행위를 얘기하면 그거는 율법이야. 구원은 우리 행위를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럼 그 믿음이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람쥐 채바퀴 식으로 복음을 그런 식으로만 설명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에 거하고 이 사실은 뭘로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깨닫게 되면 바로 이 속에 주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라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장,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럼 예수 믿고 있으면서 나한테 돈을 떼먹고 갔다든지 내가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안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가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난 내 목숨을 줘도 예수님 저 세상과도 예수님하고 못 바꾼다라고 말을 해도 나에게 용서치 못할 피해를 끼친 사람이 내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사람 용서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족식 바로 요 앞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자기를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 사랑같이 너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을 그대로 요한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는 사랑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그 믿음이 가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나올 때 내 예수 믿는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3절 역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이거 역시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 12절과 15절을 다시 해석할게요.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그 다음에 15절의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가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1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다. 자, 15절에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신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다. 이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것 똑같은데 조건은 위에는 사랑, 밑에는 하나님의 시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시인을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동격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신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행제 사랑에 빠지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등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제 사랑은 그냥 그리스도에서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덕목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은 명령입니다. 왜냐? 이거 안 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와 김배 없다라는 게 사도 요한의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있고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자,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 때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심판 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 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이 구절에 단 한 구절도 교회 다녀야 된다 십일조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빛과 어둠에 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도 한 번도 요한은 그런 것을 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오직 우리의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인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 주신 이 세 계명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으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최종적인 메시지고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생명과 사망. 형제 사랑을 생명과 사망의 어떤 경계.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는 자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관계. 자, 이러한 극단적인 용어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구원과 영생과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형제 사랑을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관계없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이웃과 형제에게 행해야 될 덕목 정도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에만은 사도 요한의 표현에 빌린다면 그것은 요한의 마음에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세계명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도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 영생이 아니다라고 그게 사도 요한의 방법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사도 요한의 요 말은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믿는다는 이 개념에 대한 개념 설정이 다시 서야만이 믿는다는 말의 개념 설정이 다시 서야만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 예수님의 설명,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설명, 이제 구약 성경의 설명들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제 이 세계명의 메시지를 완성시킬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오늘 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소용이 안 될 거예요. 당연하죠. 문자적으로 제가 그대로 말했으니까. 해석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문자를 그대로 말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 이해가 안 되고 접속 안 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접속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정도로 형제사랑은 구원과 영생에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이 요한일서를 다시 세계명의 메시지를 다 듣고 다시 요한복음과 세계명의 요한일서를 읽으셔서 깨끗하게 세계명의 무엇인 뜻인지를 정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꼭 실천하고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